4대조 고조원님 산소입니다. 거대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내 고향 그 조원들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 집이 다 잠겨버렸네. 정말로 이렇게 물을 휘감아 돌고 제2의 마을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새벽에 대문 열잖아요. 사랑에서 걸리는 소리가 저렁저렁 나. 심원전 거기 건데 한 300년은 안 됐겠어요. 이제 이런 기화가 이제 구할 수가 없고 못 보니까 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아까워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2009년 12월 착공을 시작한 영주댐 사업. 경상북도 영주시 평운면 일대가 모두 물속에 잠겼습니다. 20 예정지내 문화재 15점 역시 이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문화재 단지 거기에 다 이제 새로 짓려고 지금 텃 닦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기. 문화재들을 옮기기로 한 장소는 평운면 금광리 산 73번지. 수몰 지역인 금강마을 옆입니다. 이곳에 조성하기로 한 전통문화체험단지. 2011년 12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문화재 소유주들이 협의 끝에 내린 문화재 보호 방안이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이곳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문화재 이거는커녕 기초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문화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네, 전부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임시보관소에 보관 중이라는 문화재들. 지금 덕산계원고택 그리고 뭐 의관댁 뭐 그다음 장씨고택이라든가 12채의 문화재가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문화재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과연 안전한 걸까요? 그건 없습니다. 자연입니다. 그냥 자연 풍광으로 그다음 자연 채광에. 처음에는 16년도 12월달 그다음에 17년도 12월달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상 변경에 대한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18년도 12월달. 그래서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10월, 영주댐은 이미 완공을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들은 여전히 창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담장은 옛날 모습대로 다시 해서 요 넓은 담장으로 해달라. 이런 식의 요구. 이제 동의 자체를 조금 그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애초에 영주댐 사업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문화재들은 원래 좀 제 위치에 있었지 않았을까요? 댐 사업은 국가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주댐 사업과 함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문화재도 있습니다. 2014년 5월 영주댐 공사 현장에서 고려시대 절터가 발견됐습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축대가 나름 되게 잘 조성이 축조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소규모의 절은 아닌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출토된 보물꾼 문화재들. 그중 광명대에 새겨진 문구를 통해 이곳이 고려시대 절 금강사였음이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금강사지는 조용히 물속으로 잠겼습니다. 지금 현재 금강사지는 수몰이 된 상태인데요. 수몰 지구이기 때문에 남겨놓을 수는 없어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전문가를 불러서 금강사지 위에다가 저희가 전부 다 마대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덮었습니다. 마대가 뭔가요? 네, 모래주머니요. 터가 훼손이 안 될까요? 저희가 전문가들을 다 의견을 모아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모래주머니로 덮여 복도를 끝마쳤다는 관계자들. 이를 본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거는 복토가 아니라 훼손이에요. 아무리 그 방수시설을 잘 했다 해도 물이 침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유적 훼손되는 거 뻔한 거거든요. 또 하나 의문인 건
금강사지 발굴에 앞서 댐 공사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 해당 지점이 문화재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변경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100km짜리 고속도로 건설을 한다고 하면 발굴이 끝날 때까지 전부 다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발굴 조사도 또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일단 유적이 있을 만하면 댐을 만들면 안 됐었어요. 시작도 잘못했고 계획도 잘못했고 지금 그 결과도 잘못됐고 국책 사업으로서 이 문화유산이 훼손된 세계적인 사례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뭐 어차피 발굴 자체도 훼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다 이전 복원해야 하고 다 현지 보존해야 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그러면 천년의 역사를 단 7년 만에 숨을식힌 사업, 400년 삶의 터전을 단 2년 만에 무너뜨린 사업. 과연 영주댐은 앞으로 어떤 역사를 남기게 될까요?